타는 차를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다. 허세 지수를 알 수가 있다.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의 소득보다 보통 한 세 단계 위에 차를 탑니다. 한 단계 위에 차를 타는 건 그냥 애교야, 애교. BM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이야기하는 이 BMI 지수는 영어로 Bluff Mass Index, 그래서 허영 지수, 허세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 허세 지수는 본인 소득, 본인 월 소득의 6개월치 정도 되는 차량을 타는 게 1이에요.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다. 그럼 얼마 정도짜리 차를 타는 게 정확하냐면 6개월치라고 그랬으니까 6, 5, 30, 3천만 원 정도 차를 타면 그게 딱 1인 거예요. 1. 그런데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을 만나보면, 특히 20, 30대를 만나보면 지금 허세 지수, 자동차에 대한 허세 지수가 2 정도 됩니다. 6천짜리 차를 타는 거야. 내가 월급이 500이면 1년치 연봉을 차에다 투자를 해버리는, 주변에 보면 2.5, 3도 있습니다. 1 미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. 사회초년생으로서 내가 진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목돈을 잘 만들려면 내가 봤을 때는 월소득 400만 원 이하는 BMW를 타라. 버스, 메트로, 워크입니다. 그러니까는 걸어 다녀라 라는 얘기죠. 차를 사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비용이 뭐가 있냐면 일단 료자 붙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. 보험료, 통행료, 과태료. 그 다음에 여섯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. 주유비, 주차비, 세차비, 수리비, 대리비, 발렛비. 세금이 또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열 가지거든요, 열 가지. 자, 그러면 차를 샀어. 세워놓을 거야? 타고 나가야지. 어딜 가? 조금 약간 외곽으로 나가잖아. 나가면 뭐해? 맛있는 거 먹어야지. 네, 아, 맞네. 또 돈을 쓰지.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파생소비의 그냥 끝판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자동차의 허세 지수를 좀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자영업자는 내가 지난달에 2천 벌었어 라고 해서 자기 월급이 2천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50%만 적용을 해서 BMI 지수를 계산하자. 우리가 왜 자꾸 1억, 1억, 우리가 1차의 목표는 1억이라고 얘기할까? 자, 우리 MZ세대분들이 뚜렷하게 돈 모아야 될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 때는 90년대 후반에 결혼을 했거든요. 그때는 대부분 다 20대 때 결혼하는 게 기본 문화였어요. 그러니까 직장을 잡고 머릿속에 자동으로 세팅되는 게 뭐냐? 빨리 결혼 자금 모아야 되겠다. 결혼하면 뭐가 있어야 돼? 집이 있어야 되니까 빨리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.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정말 열심히 잘 모을 수가 있었는데 목표가 명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목표가 생기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우리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, 그러면 일단 1억을 모아보고 시작하자. 1억 모으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걸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.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성장을 합니다. 결국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목표가 생기겠죠. 일단 시드머니 1억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.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. 당장은 아니지만 2-3년, 3-4년 후에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갭 투자라고 들어봤습니다. 물론 뭐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많진 않지만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나는 생활하니까 거주는 해결이 되는데 1억 이상의 돈이 있다면 뭐 그런 걸 또 투자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, 이거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약간의 사업 자금 필요하잖아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억 갖고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드린 네 가지뿐만 아니라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나 영감이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다. 우리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재테크할 때 가장 많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.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그냥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. 성장주와 가치주.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. 주식은 그냥 둘 중에 하나다. 배추밭 같은 주식이 있고 인삼밭 같은 주식이 있는 거야. 배추밭은 대체적으로 싸. 싼 거에 비해서 수확물이 계속 나오니까 뭐 괜찮죠, 그죠? 네. 예,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가성비도 좋다. 이런 게 가치주입니다. 근데 결정적으로 배추밭은 가격이 잘 안 올라가요. 반면에 인삼밭은 한 6년 기다려야 뭔가 나올까 말까요? 그거 확실하지도 않아. 그 대신에 한번 돈을 벌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인삼밭은 굉장히 비쌉니다.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가격은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야. 그래서 약간 불안해. 이거 이렇게 너무 비싼데 어떻게 가격이 또 갈까? 이게 또 비싸지는 거죠. 이게 성장주예요.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인삼밭을 살까? 배추밭을 살까? 경기가 지금 막 뜨겁고 막 좋아. 그러면 인삼밭을 사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배추밭을 사는 게 나을까요? 당장 앞에 있는 수익이 중요하거든요. 경기가 좋을 때는 배추밭. 배추밭이죠. 그럴 때는 주로 가치주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.
근데 경기가 이제 좀 죽고 좀 경기가 좀 하강을 한다라는 분위기에서는 당장 뭔가 돈 버는 거보다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아 어차피 지금은 뭐 당장 돈 벌 수 없으니까 한참 후에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. 크게 가는 그럼 인삼밭이 오르는 거.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첫 번째로 보는 게 퍼죠. 퍼. 한 주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런 거죠. 퍼가 큰 거 있죠.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주식 들을 보면 대부분 퍼가 100 이상입니다.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인삼밭이죠. 퍼가 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좀 낮은 주식들은 배추밭? 이런 퍼를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고 주식이라는 거는 뭐 장기 투자가 답인지 아니면 단기 투자가 답인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 투자가 성공이다, 뭐 반드시 단기 투자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이 구조를 가지고 종목을 고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우리가 주식 투자 시작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투자의 원칙을 만들어 보자. 이게 뭐냐면 첫 번째, 자 나는 얼마의 금액을 투자할 거냐 본인 스스로 적으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얼마의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것이다. 자, 그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예금을 3.5%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예금보다 한 3배수 정도의 주식 투자를 할 거냐. 난 10%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정한다 라고 했다면 10%가 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.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했는데 주식이 올랐어. 그래서 막 15% 이상 난 거야. 그러면 내가 얼마를 원하고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. 근데 아니거든. 또다시 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이러면 또 막 멘탈 관리가 안 돼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가져갈 건지를 먼저 정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? 얼마나 마이너스 났을 때 난 손절할 것이냐에 대한 손절 수익률도 미리 정해야 됩니다. 당 담궈 놓듯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본인이 만들어서 투자를 해라. 주식은 언제 오르느냐? 경기가 지금 막 너무 좋아, 막 뜨거워. 그때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터널을 막 달리다 보면 저 끝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죠. 그 무슨 얘기예요? 터널이 이제 끝나겠구나. 그때 주식이 올라요. 소위 말하는 그 경기의 흐름을 보는 것들을 익혀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주식은 굉장히 미리 선반영을 하는 거죠. 반대로 부동산은 경기를 후행합니다. 경기가 다 좋아지고 난 이후에 올라요.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. 이런 말씀.